웰컴 생태학 잡다한 식물 살롱 이정아입니다. 매번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 치우기 번거로운데 왜 떨어지나요? 단풍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낙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풍과 낙엽은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잎이 색깔이 변하는 거, 그 현상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잎을 얘기하죠. 낙엽이라는 거는 그 잎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진 잎, 이것을 이제 낙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 계절적인 변화가 주로 가을에 일어나죠. 겨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단풍이 드는 거죠. 단풍이 드는 것은 광합성들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있던 엽록소들이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색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엽록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잎 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엽록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엽록소 이외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초록색으로 덮여져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나머지 색깔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단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잎자루와 그 줄기 사이에 떨켜층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떨켜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코르크 같은 그런 조직들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과 양분들이 계속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에서는 점점 밑에서부터 그 광합성을 할 때 물이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물은 뿌리로부터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통로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지는 거죠. 식물들이 잎의 떨켜층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잎이라는 거는요, 이 안에 엽록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색소들도 같이 들어있다가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식물체 입장에서는 잎에서 계속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겨울에는 그러면 영양분이 필요 없어도 되나?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잎에서는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산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보내는데 그 산소 이외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이 물이 잎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겨울이 되면요, 그 겨울이 되기 전에 이미 가을부터도 실제로는 기온이 낮아지고 공기는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잎에서 계속 물을 내보내게 되면 그 식물체 안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 입장에서는 식물체 전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생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에 그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 만드는 걸 멈춰라고 이제 얘기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떨켜층입니다. 떨켜층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켜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이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떨켜층이 만들어지지 않은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잎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을만 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잎들이 우수수수 떨어지죠. 이거는 바로 이 떨켜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그 잎을 떠나보내서 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준비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을은 많이 건조하다지만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데 그럴 땐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 입장에서 보면 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액체 상태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돼요. 물의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이 물이 얼어진 얼음 상태라가 되면 고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물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용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물이 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땅이 건조하다라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계속 겨울철에도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식물들은 겨울에 그런 추위들을 대비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대비들 중에 하나가 겨울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눈이라는 거는 내년에 그러면 잎을 다
보내고 나서 내년 봄이 됐을 때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른 봄에 꽃이 피우는 어떤 목련과 같은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꽃눈을 만들기도 하죠. 이것이 겨울 지나는 동안에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잎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있을 또 새 봄을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 겨울 눈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겨울 눈에는 대부분 다 기름칠이 되어 있어요. 약간 매끈매끈한 왁스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쉽게 얼지 않도록 하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세포 전체가 다 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일부 겨울 눈들은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처럼 털옷을 바깥에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들도 나름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겨울에 이 추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뭐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의 진화 결과로 인해서 그런 나름의 삶을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최상의 환경과 최적의 환경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물들의 겨울 준비,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 눈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나에게 질문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똑똑한 겨울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히 닥쳐올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맨몸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예상 가능한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미리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각자의 삶들에서의 그런 혹독한 겨울은 다를 겁니다. 그죠?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몇십 년 만에, 뭐 몇백 년 만에 오는 뭐 강추위,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매해마다 오는 그런 겨울들은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